언니 다 이제 먹어. 이거 하나 먹어. 하나 먹어야 돼 이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바로 레어 레어? 네. 너는 레어 완전 먹어야 레전. 맛있어? 맛있다 언니. 금요일 밤 최강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놓칠 수 없는 화제의 순간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맥주 한잔 나가, 나가, 내가 세 잔 같이, 세 잔 같이. 세 잔 같이요? 어, 아, 빨리, 빨리 해줘. 그래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는 다 나와요, 3시? 다 나와요? 찍어요? 조금만 더 붙어봐. 거의 4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찍어, 수지언니 찍어줄게요. 오케이. 둘, 셋. 아, 귀요미들이네. 됐어, 됐어. 언니, 나 이제 먹어. 이거 하나 먹어. 하나 먹어야 돼, 이제. 수전이 찍어줄게. 하나 먹자. 수전이 하나 찍어요. 대박, 수전이 하나만 찍어. 저 접시 줘, 접시 줘, 접시 줘. 네. 야, 나만 찍어줘, 얘 자르고. 어, 알았어. 이제 안 찍어? 아니, 우리 둘만 찍어줘요, 언니 자르고. 하나, 하나, 둘, 셋. 됐다. 빨리, 빨리 먹자. 야, 장난 아니야, 이거. 찍어볼까요? 아, 아니 너무 맛있어요 저 한우가 부들부들한 게 진짜 맛있다. 이거 시기고 그거 역시 노동우에 먹는 밥이 그러니까 짱이야. 이게 네 거. 어 시기야 야야야. 야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언니 너 먹어요 언니 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먹고 있어 먹고, 먹고 있어요. 응. 한 입인가 봐요 여기는 잘라주는 게 없이 그냥 먹자. 영규 언니 언제 먹어요? 먹는 것만 보고 배부르네. 아유 엄마의 마음이네. 하나씩도 주네요. 어미 세 마냥. 네, 제가 계속 굽고 애들 주고 했죠. 특수부위야. 아니 고기 잘 구우셨네.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그럼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근데 바로 레어 레어? 네. 레어 미듬 레어. 미듬 레어 아니에요? 저 줘. 레어 레어. 미듬 레어. 네, 미듬 레어 두 개 가져간다. 오. 너는 레어 완전 먹어야 레저? 맛있어? 간장이 매운 게 아니라 국물이 매콤한 거지? 네. 국물 맛있다 언니. 진짜 좋다 이제. 아, 나 이제 좀 경제생님 같다. 좋다 진짜. 아. 야 좋다. 또 타고만 또. 고수가 기가 막히다. 물 있고 산 있고. 아우 야 좋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한 게 얼마만이냐? 이게 얼마인 것 같아? 간장이 매운 거야? 와 너무 맛있어. 먹었다. 생각난다 저때 진짜 맛있었는데. 나른하다. 잠깐 몸 때문에 먹게 돼. 잠깐 몸 때문에 먹게 돼. 야 저거 쬐끄쬐끄만 김치 저거 맛있거든? 아. 저거 따만 봐. 뭐야? 망해? 까가지고 조금씩 여기다가 대봐. 처음 보네. 이거 어떡해? 이게 맛있거든 같이 먹으면? 이게 먹기도 괜찮더라고. 어. 여기 너그러울 수 있지. 맛있다. 언니 진짜 맛있네. 맛있다. 와우. 다음은 전지적 참견 시점. 분명해요. 아, 진짜 나 진짜. 보여드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니지. 정우 씨. 아, 정우 씨. 정우. 아, 이진 씨 오늘 또 완전 엘사 괜찮았어. 아, 정우 씨 좋아해요? 어, 정우. 저 엘사 좋아해요. 아, 개타 때잖아. 제가 오늘. 꼭 사인CD. 사인CD. 진짜 좋으시네. 진짜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페라 꼭 붙어 있어봐. 도영이 형이 또 팀에서는 중요한 보컬의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메보 확실히.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오, 끝났어. 다르네. 자기한테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취했네, 취했어.
너한테 또 취해 있어 지금. 어때? 우리 후렴이야. 뒤에가 더 있긴 한데. 나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 옆에로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sticker. 스티커. 아, 스티커 재밌다 노래. 이 부분이 우리 포인트 안무 구간이야. 포인트 안무고? 곡 제목도 스티커. 스티커. 이게 쫀쫀하기도 하고.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거냐면 Like a sticker, sticker, sticker 이거야. 손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종이 그 이렇게 그들듯이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스티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스티커. 스티커. 맞아, 맞아. 스티커. 아, 스티커. 포인트가 있어. 스티커. 어, 이신 선수 벌써 배우셨네요 지금. 어, 한번 스티커. 이게 바로 바르자. 바로 따라해야지. 처음 스티커는 왼쪽 얼굴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오른쪽 그치. 얼굴, 어. 세 번째 왼쪽 얼굴. 예, 엔딩 요정을 생각하면 돼요. 어. 항상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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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스티커. 못 하겠어요. 아, 얘네랑, 얘네랑. 라이크 스티커. 스티커. 아니 이런 거 스티커. 자체를 이렇게 하면 돼. 형 한번 도전. 그 매니저님도 여기 같이 오세요. 어, 매니저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괜찮죠? 그럼요. 아니 어떻게 뭐 내 옆엔 아니, 꼭 이... 붙어 어. 있어봐 like a sticker 있죠? 스티커 있죠? 어. 약간 펑클렌징 뭐 야 약간 맞아요 맞아요 펑클렌징 뭔지 비가 신시해봐 저희는 같이 자 진짜 제대로 간다 이번에 자 갑니다 홍명 씨도 갑니다 내 옆엔 꼭 붙어 있어봐 스티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중독된다 중독성 있어 노래의 안무는 스티커다 잘했어 잘 이겨냈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한번 다시 하자 뭐, 제대로 욕심 부리네?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알겠어 알겠어 매니님 저 카메라요? 네 할 수 있죠? 네. 매니저랑 같이 음악 주세요 자 마지막이야 호 신나게 Like a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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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역시 NCT 너무 멋있어. 오 멋있다. 오. 너무 잘 춰. 너무 잘 춰. 너무 놀랬던 게 이 바로바로 막 이렇게 바로바로. 네네. 아, 사실 우리 둘이서 해도 멋있지만 아홉 명 다 같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했다. 아 정말. 도영 인정. 아무런 형 지금 기 빨린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가. 가. 이제 가. 이제 가. 형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음은 놀면 뭐하니. 같이 이 지식의 창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넌센스 영역입니다. 아, 넌센스 약해. 넌센스 좋다. 약해, 넌센스. 영역 10점. 자, 문제 드립니다.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요. 자, 넌센스입니다. 돌이 영어로 뭐지? 돌잔치를 영어로요? 예. 자, 돌잔치를 영어로. 미주 돌팔이. 미주 돌팔이. 아닙니다. 아니야? 아, 나 비슷하다. 정답 같았어. 아니네. 뭐 알고 보면 이거 너무 쉬운데 지금 어렵지 않아요. 한우은. 예. 스톤. 아닙니다. 돌잔치. 몇 글자인가요? 잠깐만, 저 그 아직 힌트 아직 조금만. 돌잔치. 아 이거. 어 되게 좀 예민하네요. 예, 네, 하하씨 좀 많이 예민한데 지금 하하씨 10만 원입니다. 하하가 옛날에 넌센스 좀 부심이 있죠? 다음 문제 무엇 선택하실래요? 넌센스! 넌센스! 다음 문제 선택해주세요. 넌센스! 공포 영화를 봐도 놀라지 않는 연예인은? 아, 혜연이구나. 아, 다들 태연하게 우는 거죠. 자, 하하 넌센스 귀신입니다. 요즘은 사실 좀 시기가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때쯤이면 뭐 했을 거예요. 어? 했다고요? 했을 거예요. 와, 뭐지? 요즘 뭐 하지? 자, 돌이 영어로 뭔지를 잘 듣고 어, 스톤 말고 또 하나 있는데요. 스톤 말고 돌이 뭐가 있어? 스톤 말고 돌이 뭐 있지? 자, 스톤 말고 또 하나 있죠? 스톤밖에 모르는데?
자, 조금 더 힌트 드립니다. 도대체 힌트를 몇 개를 제가 맞추는데. 여러분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자, 바위. 어? 뭐야? 자, 바위. 바위. 바위가 바위. 영어를 모르는데요. 바위 영어를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뭘 알아야지 맞추지. 이게 왜 넣었어요? 이거 외국어 영역이네. 너무 어렵다. 영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영어. 중요합니다. 네. 자. 뭐지? 파티 가치지 말고. 네. 축제. 아, 아. 자, 축제. 정답! 락 페스티벌. 정답! 왜? 락이 락이야. 락. 락. 락이, 락이. 락이, 예. 자, 일단 봉선 씨가 한 문제를 또 맞춰서 50만 원의 자금을. 자, 지금 축제. 자, 현재는 이제 정확 50만 원. 정준하 씨, 미주가 10만 원.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자,